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야 할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이웃과 관계된 다섯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고 또 부연 설명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한번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응답에 그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운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한번더 물었습니다. 이에 부족한 것, 그 부족한 것을 채워서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자 최종 응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한 일과 영생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생을 얻고자 했던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19장 22절,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던, 그런데 영생을 얻고자 그렇게 찾아다니며 또 진리를 알고자 나섰던 열정적인 구도자였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의하면 그의 직업은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원이라는 것은 유대의 회당의 지도자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 정부에 의해 임명된 관리였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관리였습니다. 새 복음서에 그에 대한 묘사들을 모아보면 그는 청년이면서도 재물이 많은 부자였고 열정적인 구도자였으며 관원으로서 사회에서도 인정받은 또 지위와 명예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생을 못 누리고 있었고 또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키면서도 그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심정, 이 사람의 모습 떠올려 보면 안 적절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태리안 레스토랑이나 멋진 중국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많이 시켜놓고 코스 요리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집에 있는 김치가 생각날 때뭐 이런 뭔가 이렇게 내가 다 해놓고 다 이루었고 귀한 것을 먹었는데 뭔가 이 아쉬움 이런 거안 맞아서 웃은 건지 아니면 동감이 돼서 웃은 건지 1등을 차지했습니다. 1등을 했어요. 근데 하룻밤 기쁘고 내일부터 이 1등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지 그 고민 염려 이런 건안 해보셔서 저도 잘안 해봐가지고 그냥 TV와 동화책 속에서 뭐만 이렇게 봐왔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고민 또는 2등인데 1등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해서 하는 그 안타까움 이런 거 비슷한 공허함 또는 절망감.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율법에 써 있는 것들을 다 지켜봤는데 아직 뭔가 이 공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와 같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요. 십일조를 비롯해서 헌금도 하고요. 또 봉사도 하고요. 하긴 하는데 뭔가 좀 정말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구원의 확신이 정말 있는지 이런 어떤 질문들 다들 확신이 있으셔서 안 그러시리라고 믿지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선한 일, 예수님 영생을 얻는 길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뭔가를 성취하면서 이루는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오히려 제일 앞에 답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영생에 대한 길을 보여주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뒤에 나오는 계명의 중심을 두고 읽었었지만 예수님은 그 계명의 중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생을 얻는 선한 일은 선한 방법은 뭐라고 17절에 얘기하십니까? 일을 해서 선한 거 선한 일이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선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즉 선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을 바로 알며 그분에 의한 선한 역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계명들은 무엇이냐? 이 계명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한 부분으로 이웃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할 때 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서 헐벗은 형제에게 말로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선한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계명을 지키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계명을 지킨다고 했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이거는 당연히 영생에 이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얘기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오류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규율을 준수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doing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절대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존재, 빙,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청년을 꾸짖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청년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늘 보면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니들이 바로 천국에 간다라고 칭찬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이 세상의 성공으로 또 부로 그렇지만 한편이 공허한 사람들 또 우리처럼 혹시 신앙의 행위에 구원을 맛보기를 소망하는 부자 청년을 구하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실은 사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부자가 되기 위하여 관원이 되기 위하여 세상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지에 대해서 잘 보셨고 그 청년의 지금의 모습을 그리고 자기 앞에 나와서 영생을 구하는 제자 이 청년을 보고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방법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정말 어떻게 얻는 것일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의 가진 것을 다 팔아 주는 것, 그러면 정말 구원을 얻을까요? 며칠 전 큐티 본문에 아주 재미난 본문이 있었습니다. 18장,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인데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려고 죄 안 지으려고 손 잘라서 이렇게 다니신 분 보셨습니까? 사실 유머로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요. 유머였습니다. 예. 네. 눈을 빼신 분 봤어요? 죄 안 지으려고 눈 빼신 분. 그런 사람 만나면 참 무서울 것 같아요. 유머였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유머이면서 긴장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행위, 우리가 예배 이 자리에 나왔고 이따가 헌금 드릴 것이고 기도하고 이 행위가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냐고 도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도 믿는 것, 이것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영생을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정서에서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고 듣고 24절에 깜짝 놀랐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시작. 다시 사는 다시 너희에게 말하느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그랬죠?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원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율법을 지키면서.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부자들의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랬죠. 마지막 유월절 만찬도 넓은 다락이 있는 마가의 집에서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를 무덤에 장사 지냈던 사람도 아리마대 사람 부자라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제자라고 성경을 명확히 기록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장사되었습니다. 구약에 봐도 수도 없이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삭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개인 사병이 318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집에 메이드 두고 있어서. 그래서 다들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한 명 더도요. 한국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종 한 명 더도. 종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근데 아브라함은 318명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성경은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여기서 정말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여기서 부자는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본문의 연속선상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몬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재물을 숭배하고 이와 같은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얘기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돈은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며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웃을 착취하도록 요구하고 경쟁하고 밟고 올라서기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또는 팔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버리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은 다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공적 신학 얘기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공적과 다른 공적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입니다.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지 이 애매모호함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그리고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어가 누구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주어가 누구냐에 달려있고 주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원이고 영생인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요즘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철소에 가가지고 바늘을 엄청 크게 만들어서 낙타를 통과시켜버리면 통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만큼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해요. 그런 바늘길을 집에 하나씩 갖다 놓으시면 구원을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뭐했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믿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교회에 내놨어요. 왜? 내가 영생을 맛보았기 때문에 내 집에 있는 쌓여있는 재물 아무것이 그거를 다 내놔도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재산의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죽였습니다. 근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며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영생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요즘 선물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받으신 남자분들 화이트데이 때 선물 안 주면 난리 나죠. 원래는 뭔데요? 선물인데. 그리고 반대로 발렌타인데이 때 아무것도 못 받고 화이트데이 때 선물 주면서 당당하게 선물이라고 주면서 너는 안 줬는데 뭐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뭐 많습니다. 블랙데이, 로즈데이, 뭐 빼빼로데이 많죠. 한국에 참 많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오래 나와서 사신 분들은 이 감각이 없으신데 이 날들이 엄청 많아요.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건 다 상업주의적으로 얘기한 거죠. 선물은 기븐 테이크가 아닙니다. 헤어질 때는 뭐 합니까? 정산하잖아요. 내가 너 생일 선물로 줬던 거 뭐 이런 거 다 정산합니다. 영화에 보면 자주 나와요. 다 정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선물입니까? 이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죠. 이게 선물 개념과 사랑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선물 언제 줍니까? 공부해서 1등 했을 때 뭐 이런 거. 이게 어떻게 선물이냐는,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이런 선물 주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 선물을 받고 애들이 그럼 묵상합니까? 이걸 엄마가 나한테 왜 줬지? 이거 1등 하라고 준 건가? 이거를 받고 애가 포장을 안 뜯고 이거를 엄마가 나중에 내 노후 보장으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한테 준 건가? 아이들은 이렇게 선물 받지 않지 않습니까? 선물이라는 거는 그냥 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뭐라고? 1등 하면 선물 주는 거라고. 그래서 애들이 1등 하려고, 선물 받으려고 1등 하려고 아등바등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자기주도적 학습을 합니까? 애들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못해요. 엄마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교회 가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헌금 안 드리면 이 선물 물릴지도 몰라 겁나는 거, 이게 무슨 신앙이냐는 것이죠.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 시간이 없어서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중요한 내용만 알려드릴게요. 이게 물론 스포일 때문에 안 해야 되지만 중요한 부분이어서 하겠습니다. 라이언이라는 일병이 전쟁터에 있습니다. 얘를 살려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정부에서, 군대에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대위를 비롯해서 8명의 수색대가를 보내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찾았고 그 한 사람이 이제 결국 구해졌죠. 근데 나머지 수색대는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습니다. 이게 1994년도인가 뭐 아무튼 이제 이쯤에 나와서 상을 엄청 휩쓸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일병이라는 라이언 한 명을 구하려고 대위를 비롯해서 8명이 가서 죽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좀 유머였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대위를 가서 죽였습니다. 이거 황당한, 이런 황당한 스토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8명이 가가지고 죽었는데 마지막 밀러데이가 죽으면서 라이언에게 한 말이 있죠. 감독님으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라이언, 잘 살아야 돼. 이거 영어로 해야 되는데 사실. 라이언, 잘 살아야 돼. 이랬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요. 라이언이 그 대위 앞에 그 무덤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대위님,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터에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가서 구해냈고 그 사람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죽은 8명은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전쟁터 속에 죽음의 위협 속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돼요. 신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인간을 위해 이 세상에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는 거죠. 이게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인 것이고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이고 이게 은혜라는 것인데 이것을 맛보면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밀러데이가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생 잘 사는 거예요. 잘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나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밀러데이는 죽어서 없잖아요. 근데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전 찬양 중에 스바자 3장 17절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걸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을 할 텐데요. 미스바 9면에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근데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을 보고 여러분들 내가 이 자리에 와야지 기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기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또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찬양인데 이 노래 부르면서 아무도 안 기뻐해요. 기뻐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불러보려고요. 기쁨으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 하나님 마음을 읽으시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분께 기쁨이 되고 그분께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열심이나 헌금이나 주일 성수와 같은 계명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혹 방황하고 있고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셨던 그 심정으로 찾아다니셨으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겪으신 그 큰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의 가치를 증명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랑스런 아들 그분을 내게 선물로 주셨다는,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이 사실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전쟁터와 같은 치열함 속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동시에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세상 속에 방황했던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아버지를 믿으며 한 주간 남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깨닫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그분의 성육신의 수고가 오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재림을 드리고 아무리 열심으로 섬긴다 해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